바라카 원전 수주를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두바이의 한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How are you? What's your name? Sandra. Huh? Sandra. Sandra? Nice to meet you, Chang. H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한인마트에서는 최근 한국 과일까지 비행기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현지인들이 늘면서 한국 식재료 수입도 늘었죠.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마트라 한국인들이 이용할 거란 예상은 편견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현지인들입니다. 장바구니 문화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I would say once every week. Yeah, once a week. 현지의 한인들은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한류가 경제 교류로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특히 중동 전체로 봐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바라카 원전 수주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마치 한 회사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큰 공사를 따냈고 그 공사로 인해서 그 밑에 원청 산업이 있고 원청 밑에 하청이 있고 그 하청 밑에는 저희 같은 교민들 쪽으로까지 마치 폭포가 내려오듯이 낙수가 내려오듯이 저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한 한국문화원. 아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저 한국문화원 한마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오세요.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지 젊은이들에게 인기입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적도 있으세요? 네, 세 번 갔다 왔어요. 저는 2005년에 처음 한국 드라마 봤는데 언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알게 싶었어요. 아, 요섭 씨, 작년에 오징어 게임 우승자였어요. 닥지는 진짜 잘했어요. 이 청년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한껏 자랑합니다. When attending the Korean Cultural Center events, we make new friends every time upon having food, trying new food, Korean food, playing games, watching shows, and so on. Movies too. 아랍에미리트와 외교를 수립한 지 40여 년. 한류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바라카 원전 수주로 가속도가 붙었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중동 한류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한류가 세대와 분야를 넘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UAE에서 이 바라카 원전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을 대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바라카 이전과 바라카 이후로 대별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만나면은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져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UAE에서 가장 중요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꼭 성공해서 한 UAE 관계 좋은 결실을 맺고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